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중국으로 가봅니다. 상하이의 서혜정 리포터 연결해서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네, 중국이 1979년부터 유지해오던 이 한자녀 정책을 올해부터 포기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유지해오던 한자녀 정책이 올해 1월 1일부터 두자녀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사실 한가구 한자녀라는 기준도 한 번의 출산을 의미해서 이 쌍둥이 같은 다태아를 낳을 경우에는 자녀 수가 두 명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중국에서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낳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자녀 수만큼 출산 벌금을 내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 영화감독 장예모는 1남 2녀를 두고 하나로 13억 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자 지난해 출생인구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데다 노동인구도 급감했다고 하던데요. 한자녀 정책 폐지에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2015년 말 현재 중국 대륙의 총 인구 수는 그 13억 7,462만 명으로 2014년 말 기준으로 680만 명이 증가했지만 그 노동 연령층인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인구가 9억 1,096만 명으로 2014년보다 48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감소 현상은 4년 연속 감소이자 사상 최대 폭의 감소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인구 통제 정책을 썼는데요. 이 지난 35년 동안의 한자녀 정책은 정책 이전에 여성 한 명이 평균 그 신생아 6명 이상을 출산하던 합계 출산율을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1.4명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평균치인 2.3명은 물론이고요. 그 선진국의 2.17명보다도 낮은 출산율로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가까워진 것이죠. 그 한 가구의 어린이 한 명이 부모와 양가,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두자녀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또 유통과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상당한 변화가 올해 한 해 동안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여성의 출산 휴가는 평균 98일인데요. 현재보다 출산 휴가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출산 휴가와 더불어 교육 비용의 부담으로 의무 교육을 현재 소학교, 초등학교 과정에서 그 유치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그 박물관이나 전시회, 영화관을 갈 때나 그 식당을 예약할 때 패밀리 티켓을 사면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그 기준이 딱 3인용이어서 그 한 자녀 이상인 가정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선호하는 크기가 91평방이었는데 최근에는 91평방보다 넓은 아파트로 관심이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어린이 코너에 의류나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이 많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상하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어린이 코너와 그 어린이 휴식 놀이 시설을 대폭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중국 여성의 70%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모유 수유보다는 분유를 많이 먹이고 있는데요. 영유와 분유 시장의 규모가 하나로 240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 한자녀 정책이 여러 가지 폐해를 남긴 것으로 지적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비만 인구가 증가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의 자녀 양육 특징 중 하나가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그 아이를 조부모가 키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부모님이 함께 살거나 부부 가까이 살면서 보모가 있더라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라도 더 챙겨 먹이고 입히며 그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도 도맡아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인데요. 또 자녀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집에 오는 게 보편적이다 보니 부모들이 가장 예민하게 체크하는 게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입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 아침밥과 오전 간식, 또 점심밥과 오후 간식까지 나오는데요. 학부모 대표가 급식 내용이 어떤지 일일이 체크하고 또 음식이 부실할 경우에는 학교에 항의를 해서 식단을 바꾸는 일도 흔하게 있어서 학교 급식에 육류와 생선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또 KFC나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말 아침 식사를 배달시켜 먹는 게 일상이고요. 또 소황제로 불리는 귀한 자식이다 보니 철철이 경옥고나 공진당을 해먹여서 그 영양 과다로 뚱뚱해지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또 평소에도 기름지고 풍성하게 먹는 그 중국인들의 식생활을 보면 자연스럽게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 데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이 비만 인구 증가를 불러온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 중국인들의 다양한 요리를 그 아주 많이 차려놓고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또 외식을 할 때도 어느 나라 요리를 먹든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는 게 일상입니다. 또 최근에 유기농 식재료로 만들고 먹을 만큼만 덜어낸 양에 따라 돈을 내고 먹는 캐주얼한 레스토랑이 많아진 이유도 이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이 중국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가 봐요. 이 최악의 한파 예보에 식료품 사재기가 이어지면서 마트 상품 진열대가 텅텅 비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위에 중국 대륙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국중앙기상대의 어제오늘 예보에 따르면 저장과 안희, 장시, 후베이, 총칭, 고이저우에 폭설이 내렸고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거나 20에서 30mm의 눈이 쌓였는데요. 베이징은 내일 23일 영하 17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는 30년 만에 처음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소 가격이 최고 30%가 오르고 도로 사정이 나빠지면서 운송 공급도 어려워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사두지 않으면 불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하이도 내일부터 영하 8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제 오늘 대형 마트에서는 이 난방 보조 제품을 사는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이 상하이는 보일러 같은 온돌 시설이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지만 전기 누진세 때문에 보조 난방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보통 옷을 두껍게 껴입고 지냅니다. 하지만 이번 주 계속해서 기온이 영하에 머문다는 기상 예보로 한꺼번에 서너 개의 전기 장판이나 전기요, 전기 히터를 사는 사람들로 난방용품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서혜정 리포터였습니다.